하루 2만 명의 어르신들이 찾는 서울 종로통에 체조로 활력을 불어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나타나는 체조단이라는 뜻의 조나단인데요. 인기를 끌고 있는 어르신 체조단을 유한권 국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로 일복지센터 앞 어르신들이 체조로 건강한 아침을 엽니다. 음악에 맞춰 팔을 흔들고 발을 구르고 체조를 하는 어르신들 모습에 활력이 넘칩니다. 저도 가끔씩 와서 운동하고요.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아지잖아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하고 있답니다. 체조는 자리를 옮겨 이어갑니다. 어르신들의 아침 체조에 아침 인사동 골목이 떠들썩합니다. 여기가 북인사마당입니다. 조나단 어르신들의 프레시몹 활동은 종로통 어르신 문화거리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미 자리매김하면서 이곳 거리 문화를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찾은 곳은 탑골공원.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체조단 뒤에 모여듭니다. 신나는 체조에 무료하게 지내던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풀립니다. 아침에 나타나는 체조단을 뜻하는 조나단 어르신들의 활동은 매일 계속됩니다. 체조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고 다른 노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ovemen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people who might be alone, but when they come together, they do exercise, and exercise is for the healthy, very, very good, and it will save their life and save them not to become ill. 어르신 체조단 조나단은 지난해 30명의 회원들로 구성됐습니다. 매일 인사동과 탑골공원에서 건강체조와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캠페인도 펼칩니다. 참여하는 데 정말 큰 의의를 두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조나단 체조가 지속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를 옮겨 다니는 조나단은 호응을 얻으면서 한해 10만 명 넘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탑골공원에 나타나는 어르신 제도단,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력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도 책임지는 조나단, 화이팅!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어르신 문화거리로 자리 잡은 종로통에 조나단은 노인 건강을 지켜주고 거리에 신바람을 불어넣는 관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지포 유한권입니다.